이 표시는 어딘가에서 왔는데, 그죠? 어딘가에서 왔는데, 거창하게 태극과 묵을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거 설명하는 데만 1년 걸리니까.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배가 와서 설명해야 되거든? 1년 뒤에 와야 된단 말이지. 또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데 2년 걸려. 우리가 3년 동안 살지 못 살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내비두고. 음양의 상징 체계를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이래 안 하고 이래 해놓은 이유가 있다 했죠. 호호, 정시간에 안 했습니까? 했어. 이걸 모르면 그 다음 진도가 이제 안 나간다니까. 삶의 역동성, 자연의 이치는 전체적으로는 음양 비율이 맞지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데는 맞는 적이 작더라라는 게이 표현이라. 음양을 이렇게 표현해 놨으면, 음양을 이렇게 표현해 놨으면, 내가 니한테 다섯 개 주면 꼭 니한테 다섯 개를 내가 받아보게 돼. 근데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가 누군가한테 얻었는데, 내가 이걸 갚으려 할때그 사람은 없어. 그 이것도 누군가한테 가, 안 가? 그죠? 그럼 지구 전체로 보면 같아, 안 같아? 같아. 은행에 한 100억 띠 묶고 죽어도 괜찮아. 왜? 지구 안에 있는 돈이잖아. 사회성 있는 발언 일을 잘하시고. 아무튼 이 지금 표시 자체가 상징하는 게 이거하고는 엄연히 너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잘라도 이 비율 같죠? 근데 여기서는 잘라 보이. 같을 때가 거의 없다.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을 때에는 딱한 번밖에 없다. 그죠? 이걸 양, 이걸 음이라 한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내가 적게 줬는데 많이 받기도 하고, 많이 줬는데 못 받기도 하고, 저 사람한테 받았는데 주기는 절로 줘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허다하게 안 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A군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A군이 그걸 또 B연한테 줘.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이 안에서 이제 음이 양이 나누어져도, 그럼 이 남자 여자를 하죠. 이 남자 여자라. 그전에 어떻게 왔는가는 내비두고라도. 근데 남자를 면면히 이래 보니까 집에 신랑들 봐도 되고 옆집 아저씨 봐도 되고, 남자도 종류가 다 같은 게 아니더라. 남자 같은 남자가 있는 거 하면 여자 같은 남자도 있어 없어? 있어. 여기서도 명백하게 나타납니다만은 여자 같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같은 여자도 있어? 남자 같은 여자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게 64개를 기본적으로, 뭐더 나눠도 되지. 더 나눠도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게 사상체질, 팔상체질, 16상체질, 32상체질 부르기 마음대로니까 관계없어요. 그치? 아까 우리가 뭐 막대자석을 조각조각 내는 거와 같다. 그래도 나누어진다. 그죠? 끊임없이 무한대로 간다. 이거는 괴상이 64개만 있겠는가는 아니다. 나눈다고 한다면 한없이 내려가지더라. 한없이. 자, 그래서 음양이 세분화되는 것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오행 공부까지 다 가는 겁니다. 뭘 설명했냐면, 내가 이래 줬는데 요 친구는 절로 주더라. 절로 주더라. 아무 끊김 없이 내가 물을 줬는데, 사랑하는 당신이 안 묻고, 나는 저 사람 꼴보기 싫어하는데 저 사람한테 갖다 주더라 얘기라. 이게 오행의 상생상극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좀 미리 읽어보셔야
끝나지 이제 오행은 뭐 잠시 들어가다 말아놓고 뭐 이제 상생상극까지 나오고 막 골치 아픈데.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요거만 12번 들은 분들 계시죠? 명리학 공부할 때를 보면 기초반만 들다가 중간을 못하고 기초반만 들다가 중간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거만 드립딱 한 열 몇 번 들은 분이 계셔. 학교 가서 시험 쳐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 특징 시험은 여기까지 다 나오는데 오늘 요 5페이지까지 했어. 이틀 쉬다가 이틀 뒤에 바로 뒤에 거 하면 됐겠는데 찝찝해 또 성격은 못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요까지만 새카맣게 있고 정작 시험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와?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만 까맣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런데 아까 행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음양도 짝이 어느 놈이 스스로 음이 아니고 한 놈이 양적인 기운이 발동하면 한 놈은 음적인 기운이 더 세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밝은 만큼 어둡죠. 반대편이. 그래요 안 그래요? 밝은 만큼 어둡다. 밝은 만큼 어둡다. 그러면 음양도 그렇게 오고 가고의 교환법칙을 하듯이 오행도 무턱대고 지나깨나 가는 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같이 길이 있더라. 에너지 전달되는 길이 있더라. 에너지 교류의 법칙이 있더라. 다섯 가지를 펼쳐놓았을 때 우리가 1년을 상징하고 5생을 상징하고 지구를 상징하고 우주를 상징하고 인간을 상징하는 걸 우리는 다섯 가지로 설명해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놈들이 나름대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있더란 말이지. 아까 내가 물을 줬는데 물을 줬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묶어놔서 누구한테 줘야 돼? 내한테 줘야지. 그 둘이만 사랑하고 말긴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줬는데 묶고 쳐다도 안 보고 다른 데 준다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 쳐다도 안 보고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아는 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봄이라는 에너지는 여름을 부추기게 돼 있고 봄이 온다는 말은 여름 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름이 왔다는 것은 그 전계절이 뭐라는 이야기라? 봄이다. 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여러분의 상징체계에서 요거는 이제 좀 밀어야 됩니다. 원래는 위치가 일로란 말이야. 중앙에. 이거는 뒤에 일을 하시고 이건 수시면 되니까.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이것도 이제 끄잡아 내가 기초 단계에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쫙 가는데 이렇게만 가면은 이 프레임이 그냥 둥근 원이죠. 여러분 자전거 발통이 이렇게만 생겼으면 달리는데 용이할까요? 금방 찌그러질까요?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막 여기서 창살을 이렇게 내놨죠. 그럼 이 다섯 가지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계를 만드는 거는 그 뭐 누가 그걸 일부러 만드는지 어떤지는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이런 관계도가 성립될 때다. 요거를 자세히 보이 별표더라. 요거를 자세히 보이 북한 깨레군들 맞박에 붙어 있는 내대로더라. 요거를 자세히 보이 저 선생님 끼고 있는 목걸이더라. 응? 자, 이놈들의 에너지 교류가 이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 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하는 관계만으로는 우주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기만 해가지고는 우주순환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여기서 다른 말로 해봅시다. 내가 아까 이 물 드렸다 그죠? 사랑하는 님한테 목생화 했는데 이 사랑하는 님이 나는 쳐다도 안 보고 화생토 하더라 이 말이야. 난 목이야. 화, 토.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누가 밉노? 저 사람만 없으면 내 강 될 것 같거든. 내가 반지 갖다 준 거, 목걸이 갖다 준 거 참 절 다 줘보고. 어?
그래서 내가 주스 토만 없으면 내가 둘이 될 것 같아서 저거 딱 없애버렸어, 토를. 그 다음에 누가 없어질까? 토 입장에서 화한테 딥딱 사랑을 줬는데 화는 이걸 바닥에 집 끝까지 언제가 토한테 줘.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화는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님이야. 못 버려. 그렇다고 내가 죽자 이 억울해. 누구만 죽으면 돼? 일단 이 관계에서 요것만 없애면 돼. 그래갖고 어느 날 내가 기도 백일 기도래가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다음에 딱 바로 생기는 일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이거 없어지면 찰나에 우주는 괴멸됩니다. 다 없어집니다. 근데 제일 먼저 사라지는 놈이 있어. 내가 기도해가 버리고 나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가더란 말이야. 내가 이 나무가 어디다가 뿌리를 두고 살겠노? 여기다가 뿌리를 두고 살았는데 이거 믿다고 버리고 나니 내가 바로 가나 안 가나? 내가 가고 나서 다른 사람 죽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근데 뒤에는 누가 먼저 죽는지 내가 몰라. 내 이마 흙 죽이고 나서 내 바로 죽을 부서 나머지 놈들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뒤지는지 난 본 적이 없어. 실제로 몰라. 근데 뭔 알아? 흙을 없애고 나니까 내가 먼저 가더라는 거지. 제일 빠따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게 있다. 다시 소원을 빌었지. 뭐 살려달라고. 내가 살려면 누구부터 살아야 돼? 일단 내 살고 나면 바로 살아야 될게. 이게 들어와야 돼. 그냥 내만 살려달라고 해고는 안 되지, 그죠? 나는 원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라졌잖아. 그리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누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이걸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 그리고 이거를 못 버려. 믿지만 못 버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믿지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존재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 가수가 노래 불렀죠? 그 사람이 이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니까. 존재의 이유. 믿지만 무작위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있고 이도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보세요. 그런 관계란 말이야. 응?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이론이 3대가 한 집에 살면 건강하다 안 하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이 공부를 프랑스에서 훔쳐가가지고 그놈 새끼들이 잔대갈 권리가 만들어낸 제도가 부모 입양 제도로. 그런데 거기 또 부작용을 일으키가. 개나 소나 막 마음에 없으면서 막 할머니 끌어당기가. 부모 입양하면 180만 원. 한 사람만 데리고 살면 90만 원씩 주는 게 돈을. 부모를 입양하면 나이 든 사람 길끌댕기신 분들인데 우리 부모 할랍니다 하고 동사무소 신고하면 그때부터 돈을 100만씩 주는 기라. 근데 불러놓고 밥을 안 먹이고 이런 건 우리가 이제 SOS 거기 나오잖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왜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입양은 능기고 부모까지 입양해서 3대가 한 집에 살게 했을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는 3대가 한 집에 살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도록 만들어놨다. 지금 구조가. 이게 3대야, 이거 3대. 이게 3대란 말이야. 3대가 뭐 하나 없으면 하나가 짱구야. 그래, 상대적으로 이놈 죽지. 그 다음 죽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의 목이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놈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면 이놈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놈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게 아니면 이놈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 모조리 다 아웃이야. 모조리.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그거를 더 확대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목을 남자에 비유하면 토가 여자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입니다. 그러면 내로 보면 이 물이 엄마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엄마. 왜? 나를 살려주는 거니까. 엄마.
요 자리는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꼭 부인만 되는 건 아니고 아버지도 되고 재물도 되고 여자도 되고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이제 해보면 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명략은 여 갖다 붙였다 저 갖다 붙였다 저 갖다 붙였다 이유 다 있어. 물 뿐이지 이유가 다 있다고. 이거를 우리가 제라 일컫고 제라 일컫고 이거를 부인이라고도 보고 아버지라고도 보는데 왜 이유가 없어? 어린 놈의 재물은 어디에 있어? 일곱 살짜리 금마가 돈이 많아서 금마를 납치해 갔는데 금마가 돈이 많아 지갑지가 많아. 그리 납치 당하는 건 책임이 전부 누구한테 있다?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있는 거야. 아버지 일단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훌륭한 아버지지. 우리 아들은 절대로 납치당할 일이 없어. 갖고 가달라고 빌어도 안 갖고 가. 미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 누군가한테의 재물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나이가 들면서 그 죄의 주체가 내가 되면서도 더 나이가 들면 돈을 누가 관리해? 결혼 안 한 사람 말고 결혼하면 일반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이 백화점에 와보이 인생 헛살한 것 같아. 물론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 백화점이든 TV든 광고는 주 타켓이 누구다? 여자. 물론 여자들이 또 이제 할 말이 있어. 야 이놈아 그거 다 남자들 자식들 위해서 우리가 쇼핑하는 거지 여자 자신을 위한 쇼핑이 있나?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돈 쓰는 건 누가 써? 이 백화점 여자 없으면 문 닫아야 돼. 남자들을 백화점 지갖고는 성공할 게 아무도 없어. 왜? 이 시설, 이 모양새에 소주하고 단무지만 있으면 남자들은 기껏 해보이. 장은 좀 구우면 되고, 그것도 행편 안 되면 오뎅이. 김치찌개에 소주 한 병이면 되는데, 이 좋은 시설로 답 나오나? 답 안 나. 응? 답 안 나.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제 음양오행을 속전속결로 하지만 이렇게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제 엄마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한번 보자. 시어머니 자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마누라를 얻었어. 마누라를 딱 얻으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심통나게 돼 있어. 왜 그럴까? 토가 생기면 토가 물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고 길을 잘 내줄 수도 있지. 그죠? 일단은 이 안에 있는 관계가 그거의 관계야. 그 나무가 흙의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흙은 나무의 명령에 따라야 되며 물은 흙이 길을 내주거나 안 내주거나 하는 흙의 마음에 본인의 생사여탈권이 일반적으로는 결정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물이 되게 크면 흙,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일반적으로는. 그리,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어제까지는 편하게 남편 반바지, 남편 반주, 남편 난연고를 입고 블루드릉 누구 주무시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탁 보고 나면 이놈이 자기 꼴을 보나 안 보나. 시어머니가 신랑 반주 입고 신랑 보고 막 감을 지르고 시어머니가 하면 며느리가 고래도 되는 거지. 그날부터 나의 감독관이 생기는 거야. 며느리 보는 순간부터. 여태까지 불렁 누구 자던 할매가 예쁜 척하고 자야 되고 머리도 예쁘게 해야 되고 말도 이년아 저년아 하던 엄마가 아이고 이래서 자다 그랬니? 이래 말해야 돼. 그럼 이 사람 되나 안 되나? 되지 되지. 그런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멀쩡한 자식 잘 키웠다가 내가 2년 들어온 순간부터 감독관 하나를 내가 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 이 관계에서는 주고받는 거, 이제 음량이 나와요. 묵시적인 압력을 받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다 이뻐 보일 수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뻐 보일 수만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이 상경상극하면서 안으로는 음양의 주고받음이 있어요. 왜? 물이 흙으로부터 제어만을 받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로 가는데도 흙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실험삼아 이제 여기는 그래도 아주 그 이해력이 빨라 직접 안 해도 되겠죠? 이걸 확 묶어도 되겠죠? 다른 데는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확 묶어.
확 굽는데 흙이 없으니까 길이 없이 마음대로 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한번 볼까? 우리라는 놈이 이런 통이 없이는 가다 둘 수 없단 말입니다. 물로 보면 속박도 되겠지만 쓰고자 하는 나의 입장이나 또는 물의 입장에서 자기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도 흙이라는 존재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는 토기로 만들어진 게 이제 발달돼가 플라스틱이 된 거죠. 그리 구속이라는 속박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적기는 주고받는 암암리의 내용이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나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남자들이 앞에만 막 걸어가면서 임자 따라와! 이러면 여자분들이 초록초록 따라가는데 왜 저렇게 살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어봤어. 이놈아, 너도 살아봐라. 너가 볼 때는 아버지가 가물만 치르고 엄마가 조롱조롱 따라다니는 것만 보이지만 인생의 어느 시간에는 내가 주인공이다. 살아보이 알겠어? 낮에만 큰 소리 치지 밤되면 뭐. 이렇게 대신 큰 소리 치면서 생활비는 주수에 우리를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치? 또 그렇게 큰 하루에 긴 시간 큰 소리 치면 어느 시간에는 아버지도 깨긴 했겠지. 이렇게 에너지는 주고받는 것들이 교류되더라는 걸 알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1장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좀 습득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